깊어가는 가을밤 월드미션대학 음악학과 학생들이 주관하는 제20회 학생음악회가 11월 17일 저녁 7시 30분 한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월드미션대학 음악학과는 11년 전에 설립되어 학생들의 신앙적인 영성을 토대로 음악적인 재능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었으며 미국 교계 음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찬양 리더 그리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이 전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송정명 총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이우, 함혜령, 김유리, 조지영, 손종수 등의 공연 이외에도 특별 게스트들이 참가해 공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